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금전 지원 없이, PPL 없이 제가 직접 한 제품 셀렉해서 브랜드 요청을 드려서 제품 지원만 받았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재는 각기 다르지만 턱이 잡힌 팬츠류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트렌디하지만 꾸준히 입을 수 있는 턱이 잡힌 팬츠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총 11브랜드나요. 자, 그럼 빠르게 제가 준비한 팬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팬츠는 글로즈 스튜디오 팬츠예요. 아직 턱 잡힌 팬츠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원턱이 잡혀있지만 엄청 풍성해지는 느낌은 없어요. 여러분들 비교를 돕기 위해서 노턱 제품과 원턱 제품을 보여드려요. 제 기준 턱이 잡혀있지만 슬림은 세미 와이드 슬랙스에 가까워서 좀 길쭉하고 다리도 곧아 보입니다. 게다가 다른 슬랙스들에 비해서 미디가 엄청 길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추천드려요. 원단감은 광택감 없이 매트한 편인데요. 단일 컬러가 아니라 히끗히끗 분해나는 그 느낌. 그리고 두께감 또한 엄청 얇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찰랑찰랑하지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원단감입니다. 컬러도 밝지 않은 그레이 컬러라서 여러분들께서 무난히 입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스토커즈. 자, 다음 제품은 드로우핏 제품이에요. 투턱에 벨트 디테일까지 들어갔는데 굉장히 깔끔한 무드 연출이 가능한 팬츠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제품은 양쪽 허리에 사이드 히든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밥 많이 먹고 좀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벨트도 깔끔하게 들어간 편이라서 감성지게 입고 싶다 하시면 너입하고 벨트를 보여주시고 아니면 빼서 연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또한 앞서 보신 제품처럼 미디 길이가 엄청 긴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입문용 갬성 슬랙스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원단감은 터치감적으로 이 제품이 가장 부드러웠어요. 철렁철렁거리는 원단감으로 실루엣이 굉장히 이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 제품은 특히나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레이지. 육한 거 아니고 그레이 베이지. 오묘하면서도 부드러운 컬러감 때문에 분해나는 연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컬러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스토커즈. 자, 다음 제품은 미나브 제품인데요. 봄인데 슬랙스를 사야 되나 치노를 사야 되나 저처럼 줏대없는 스타일 계시죠? 들어와. 우선 이 제품도 원턱에 벨트 디테일이 들어간 미디가 많이 길지 않은 입문용으로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슬랙스인데요. 코튼 백 소재로 원단감이 좀 특이해서 치노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바스락하면서도 매끈매끈한 원단감인데요. 벨트 디테일이 있어서 너입을 하셔서 벨트를 보여주시면 좀 포멀하게 연출, 벨트를 빼면 좀 캐주얼하게 연출 가능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코튼 백이기 때문에 구김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김을 좀 멋으로 승화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컬러 자체가 굉장히 오묘한 팬츠라서 준비를 했는데요. 올리브 색감에 살짝의 노란기가 돌아요. 그래서 팬츠 컬러감과 팬츠의 소재감으로 포인트가 될 만한 슬랙스라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스토커즈. 예쁘다. 이제 좀 더 갬성을 좀 살려서 미디가 좀 길어지는 슬랙스들을 추천드릴 거예요. 인사일런스 제품인데요. 요즘 제가 그냥 벨트가 좋더라. 인사일런스 벨티드 투플리트 팬츠 아더 컬러도 있지만 이 제품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원단감인데요. 원단감 자체는 찰랑찰랑 매끈매끈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 중에서 가장 얇은 제품이었어요. 한 여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원단감 그 자체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브로큰 헤링본 짜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은한 스트라이프 패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살짝 분해 포인트였어요. 이 스트라이프 자체가 엄청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막 가까이 가서 봐야 보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분해 연출 은은 마이 타입. 그리고 요즘 벨트에다가 미디가 좀 길게 나오는 제품들은 사이즈 추천을 좀 다양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세미와이드를 연출하실 때는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루즈한 실루엣을 살려서 좀 더 감성지게 입고 싶다 하신다면 사이즈 업을 하신 다음에 벨트가 있으니까 벨트를 조이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연출을 하실 바지로 고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사실 요 제품은 정말 예뻐서 저도 입어봤어요. 벨트 때문에 가능. 보이시죠? 크지 않아요. 아니 작지 않아요. 딱 맞지 않아요. 큽니다. 스토커즈. 이어서
추천드리는 투턱 와이드 슬랙스는 리오 옴므 바지 맛집인데요. 이 제품은 허벅지에서 밑단으로 가는 통이 좀 일정하게 스트레이트로 떨어져서 좀 더 와이드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물씬 나는 실루엣의 바지예요. 분해 나는 라운지 웨어랑 좀 찰떡일 것 같은 느낌? 원단감이 툭 떨어지는 맛이 강한 원단이에요. 부드럽고 찰랑거리듯 살짝 힘이 있는 원단감. 굳이 비교하자면 제일 처음 제품 글로즈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 이 차콜. 실제로 보시면 살짝의 브라운기가 도는 차콜감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더더욱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분해도 챙기면서 매일 편안하게 루즈한 실루엣 연출하는 슬랙스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소재가 분해 포인트였다면 이젠 컬러감으로 비슬로우 스탠다드 제품인데요. 올해의 컬러가 그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레이색이 아니죠. 조금 특별한 그레이색을 찾고 있다 하면 이 제품이에요.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었어요. 원단감은 시원 찰랑거리는 소재감으로 데일리로 굉장히 입기 좋을 것 같았고요. 이 제품은 원단감보다 플리츠 디테일이 인버티드 플리츠가 들어간 제품인데요. 제가 이 플리츠 디테일 때문에 직접 입었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매력 터지는 플리츠 팬츠도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컬러로 나와요. 자, 올해의 컬러 Ultimate Grey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템포 무드 제품인데요. 원단감은 찰랑찰랑 매끈매끈거리면서 얇은 원단감이었어요. 그레이 톤도 단일 컬러가 아니라 히끗히끗해서 분해나는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이 제품은 디테일이 좀 많은 제품이에요. 우선 투턱 팬츠인데 턱이 허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아래에서 시작되는 감성. 그리고 이 위로 달려있는 파이핑 포켓 처리. So cute! 오! 귀여운 뽀짝!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벨트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허리 뒷밴딩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 조절에는 용이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벨트를 하면 이게 가려져. 센스쟁이. 그래서 봄에 좀 시원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감성 그레이 컬러 팬츠로 이 팬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입을 좋아하시는 감성파 여러분들 들어와요, 들어와요. 다음 제품은 르마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원턱인데 사이드 스트랩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너입을 하셨을 때 이 스트랩들이 양쪽으로 보이면서 감성도 더해지고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은 감성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이즈 업을 한 다음에 스트랩을 조여서 입힌 실루엣이 됩니다. 자, 원단감은 메리노 울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고급 울이죠. 메리노 울, 울 소재는 겨울에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울도 여름에 착용 가능하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양들도 여름에 잘 살고 있잖아요. 네. 울이 들어갔지만 찰랑찰랑한 유연한 얇은 원단으로 여름까지도 착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디앤서예요. 무오비 디자인이라서 감성은 업하면서 벨트 루프가 있기 때문에 벨트 착용도 가능하시더라고요. 이 제품 포인트, 무오비 이 디자인인데요. 허리 이 부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턱 잡힌 게 허리 끝까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입 연출하실 때 감성이 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중 와이드한 실루엣이기 때문에 좀 펄럭펄럭 있는 감성진 팬츠는 이 제품 추천드려요. 원단감은 매트하면서도 힘이 있는 원단, 글로즈 스튜디오 리우 옴므와 비슷한 원단감이었습니다. 색감은 오트밀 컬러로 부드러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컬러인데요. 나 부드러운 남자야! 아니죠, 아니요. 나 부드러운 남자야. 그래서 감성 펄럭 슬랙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주황 옴므 제품이에요. 6플리츠. 앞쪽으로 두 개, 6사이드에 하나씩 더. 6플리츠이니만큼 풍성한 실루엣이 굉장히 매력적인 애예요. 원단감은 찰랑거리되 매트하면서 힘있는 원단감. 하지만 주황 옴므 제품은 일단 받으셨을 때 밑단 수선을 하셔야 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주황 옴므 제품들을 풀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스몰 사이즈 기준 190cm! 그래서 평소 턱이 덮인 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6플리츠 디자인으로 좀 더 풍성한 맛을 보시기에는 이 제품 오트밀 컬러 자체감도 굉장히 분해나게 히끗히끗 잘 나왔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마지막 제품은 노이어예요. 요즘 들어서 노이어 제품들이 제 눈에 자주 들어오고 있어요. 좀 섹시한 옷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 제품 소재감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미나무 제품과 동일하게 코트는 백이지만 신즈 가공을 통해 광택감을 살린 제품이에요. 그래서 광택감이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돌면서 바삭바삭 거리는 오묘한 느낌의 원단감.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레더 팬츠? 코팅 팬츠?인가 싶지만 만져봤을 때 굉장히 얇고 바삭바삭한 시원한 소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나는 시원하면서도 조금 섹시한 그런 레더 느낌을 내고 싶어 하신다면 이 팬츠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게다가 이 제품만 좀 핏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투탁에 잡힌 팬츠이지만 캐로 실루엣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바지의 포인트를 주되 75초랑 매칭을 해주시면 굉장히 이쁠 거라 생각이 제 취향입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봄 슬랙스 추천판을 찍어봤는데요. 제품이 많았죠? 좋았죠? 한 겨울을 제외하고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슬랙스들이니만큼 여러분 갬성진 제품들도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려 11브랜드 제품이었는데요. 전 제품 이벤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갬성진 제품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